사랑하는 메가세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꼭 풀어보셔야 되는 2330 모의고사, 2330 모의고사 교재가 오늘 입고됐고 강의가 다음 주부터 열릴 거예요. 자, 그 모의고사에 대한 OT를 지금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여러분 이걸 이제 클릭하셨으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 모의고사 모의고사 막 관심들이 많으니까 모의고사 하면서 이제 뭐야 우선 클릭을 해보셨을 텐데 앞에 2330? 2330이 뭐지? 자, 2330 모의고사는 2점, 3점 문항을 30분 안에 끝내자라는 모의고사예요. 2점, 3점 문항을 30분 안에 끝내자. 쌤 그러면 이거는 2, 3점 문항만 막 있는 그런 거 막 빨리 푸는 그런 모의고사인가요? 예, 맞아요. 에이 그러면 쌤 이건 수학 되게 못하는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네. 저는 수학을 좀 해요. 그럼 난 이런 건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요. 자,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를 잘 좀 끝까지 한번 좀 들어줘봐. 수능에서 쌤 고득점 받고 싶어요. 저 1등급 만점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오는 학생이 있어.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한 6월 모의평가쯤 끝났다 치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너 유평 때 어떻게 받았어? 점수 그러면. 그럼 갑자기 쭈삐 끓으면서 저요? 한 2등급 정도 하는데요? 그래. 그럼 아, 그러니까 너 몇 점 받았냐고? 그러면 아니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쌤, 실제로 제가 5등급 받았거든요. 5등급이면 반도 못 맞췄네. 아, 아니요. 저 5등급 아니에요. 뭐 뭔데? 아니, 그 제가요. 시험 볼 때 막 멘탈이 털려가지고 막 계산 실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 하여튼 5등급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마음이 무너졌는데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제가 해설 강의도 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도 안 봤어요. 안 본 상태에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봤어요. 그랬더니 막 3점짜리 문항 실수한 거 열나 많아서 그거 다 고쳤고 또 그 다음 뒤에 어렵다라는 4점짜리 문항들도 혼자 고민 막 하면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막 생각을 끌어내니까 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까지 엄청 생각해서 풀어내서 마친 거 다 해서 채점을 해보니까 저는 2등급이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2등급, 아 3, 이 정도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뻥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이 학생은 2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5등급.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시험이라는 건 얘들아. 시험지 던져주고 마음 편안하게 하루 종일 천천히 고민해봐가 아니야. 그치? 그걸 막 천천히 풀어보다가 계산 실수했으면 다시 검산해본 다음에 지운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또 어려운 문제는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다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푸는 게 시험이 아니라고요. 10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내는 게 시험이야. 100분 동안 30문항을 당연히 고득점을 받기 위해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 하면 15번, 22번, 30번 같은 어려운 문항들 그런 것도 막 에너지 있게 빠른 속도로 생각해내면서 풀어내야겠지만 또 그와 앞서 2점, 3점 문항 2점, 3점 문항이 17문항이거든 2, 3점 문항을 말이야 엄청 빠르게 빠른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2, 3점 문항을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야지.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 나머지 좀 어렵다라는 준킬러 4점짜리 문항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시간을 엄청 많이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소위 제일 어렵다라는 문항들 15번, 22, 30번 같은 걸 고민해나가면서 탁탁탁 풀어나가는 거지. 맞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 받고 1등급 만점 받고 싶다고 해서 아 선생님 저는 목표가 1등급 만점이니까 에? 기출도 아이고 됐고요 지금 엔제 어? 막 모의고사 그래 좋다 그거야. 근데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 2330 모의고사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하셔야 돼. 2330 모의고사 2점 3점 30분에 끝내는 거 10회나 제공해 가지고 줄 거거든요. 지금 끝까지 들어봐. 이거 너무 좋은 모의고사야. 이 진짜 야심차게 내가 진짜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모의고사야. 알겠니? 이거 뭐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2, 3점을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고득점을 향해 가는 거야. 알겠어? 고득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누구나 진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누구나 전국의 수험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좀 풀어보고 했으면 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2330 모의고사입니다. 킬러 문풀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뭐야 대답. No!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킬러 문풀만으로 받을 수 없죠. 킬러 문풀 이전에 뭘 하셔야 돼? 2점, 3점 문항을 엄청 빠르고 확실하게,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컨텐츠가 어딨냐? 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저랑 하세요, 일단. 알겠죠? 하세요. 네, 자, 됐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봐봐. 자, 우리 공통의 수능 수학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통 문항 1번, 2번은 일단 2점짜리 객관식이고요. 3에서 8번까지가 3점짜리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의 총 8문제가 2, 3점 문항이에요. 그 다음 9번부터 15번까지 4점 객관식. 4점짜리 객관식이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15번이 제일 어렵고 막 이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주관식이 시작되는데 16번부터 19번이 3점짜리 주관식이고 공통 그러니까 네 문항이 또 3점짜리 문항이 나와요. 이런 건 빨리 풀어내야지. 그 다음에 20번부터 22번이 4점짜리 주관식이 나오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특히 22번, 막 21 이런 것들이, 막 이런 이제 문제들이 또 나와. 그 다음, 선택으로 가보시면, 자, 먼저 23번, 2점짜리 객관식 쉬운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4에서 27번이 3점짜리 객관식이 나올 건데, 이것도 선택, 그러니까 총 5문제, 선택문항 5문항이, 막 2, 3점짜리 문항들이 나올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빠르고 확실히 맞춰야지. 그리고 28번, 그 다음에 객관식 나오고 4점짜리, 29, 32, 4점짜리 주관식. 특히 30번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수능수학 시험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래, 나 고득점 맞아야 되고, 나 1등급 만점 받아야 돼. 좋다, 그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엔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모의고사들 막 보면서 거기서 막 4점짜리 킬러 문항 훈련한다고 하시는데 그래 하세요 하세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다시 말하지만 수능 수학이라는 것은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푸는 시험이야. 30문제를 100분이라는 시간 내. 그러니까 쉬운 2점 3점은 빠르게도 풀어야 되지만 확실하게 계산 실수 없이 풀어내셔야 돼. 이걸 어디서 훈련할 거란 말이야. 이것밖에 없어. 알았어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야. 또 진짜 이렇게도 말할게. 선생님 저는 목표가 뭐 한 4등급 5등급입니다. 전 수학 완전 못해요. 작년 완전 슈퍼 노베이스였는데 전 한 3, 4등급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생님들 사실 요즘 좀 많아. 보면. 야 그런 사람은 그냥 이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거지 이거 그냥. 자, 그럼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작년 수능에서, 작년 수능, 추정치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4등급 컷이 몇이었는 줄 알아? 확통 55, 미적 51, 기하 54점이었어. 작년 4등급 컷이야, 이게. 4등급 컷. 그럼 이제 들어봐. 띵. 만약에 2점, 3점 문제를 2, 3, 3, 0 모의고사 같듯이 17문항만 다 맞췄다라고 가정하면 48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뭐 4점짜리 한두 개 툭툭 하면 4등급 안으로는 일단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지금 다들 무슨 잘하는 척하고 뭐 대단하게 자기가 하는 척하지만 실제 학생들 만나보면 4등급도 못 맞는 수험생들이 수두룩 빵빵이야. 수두룩 빵빵이야. 근데 뭐 괜히 뭐 엔제 들고 다니면서 뭐 어려운 거 들고 다니면서 난 이런 거 한다 하면서 허언증 부리다가 수능 엉망진창으로 보시면 세상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내년에. 알았어?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지금 봐봐. 2, 3점 문항만 확실하게 풀어도 48점 나온다고. 이거 내가 연습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제 교재가 어떻게 생긴지 이렇게 생겼어요. 2, 3, 3, 0 모의고사. 이쁘죠? 네. 사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 작년에는 사실 1, 5, 3, 0 해가지고 15문항, 공통 문항 가지고 빨리 연습하는 뭐 그런 모의고사 컨셉이었는데 작년에 뭐 선택 과목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많아서 올해는 선택 과목까지 완벽하게 보완해서 확실하게 구성했습니다. 17문항이 들어가 있고 정말 똑같이 확통, 미적, 기하. 기하도 저 절대 버리지 않았어. 기하까지 정확하게 다 구성돼 있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사실 큰 책으로 이렇게 넘겼거든.
그렇게 안 했어. 이번에 아예 모의고사 정말 이거 받아보시면 책이 뚱뚱할 거예요. 안에 10회분 모의고사가 다 모의고사 시험지대로 그대로 해서 10회가 뚱뚱하게 다 들어가 있을 거야. 빵빵한 해설지와 함께. 알겠어? 와 이게 진짜 가성비 갑.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통 객관식 8문항, 주관식 4문항.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다음 선택 객관식 5문항. 다 있어. 기아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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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10회 봉투형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꼼꼼한 해설지까지 첨부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빡 날아갈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지 않냐? 이거 끝까지 듣기 지금 잘했죠? 예. 네. 여러분 그래 내 수강생 아니어도 좋으니 난 김성훈 수강생 아닌데 나는 누군데 너, 좋다 그거야. 근데 거기엔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라도 해. 진심으로 내가 하는 얘기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 너무 좋아. 알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이제 학습 목표 들어봐. 그래. 1에서 3등급 학생 2, 3점 문제를 30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기 연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 만점 1등급 그냥 쑥쑥쑥 올라가겠지. 그걸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지. 또 4등급 이하 학생들 그래 아직 수학 잘 못해요. 좋다 그거야. 아 근데 막 남들 모의고사 보던데 아 이거 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 3점 문항 확실하게 맞추면 적어도 48점까지 일단 확보. 그 다음 막 올라가면 야 다 뚫고 올라갈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4등급 이하 학생들 쪽팔려 하지 마시고 이거 확실하게 연습하고 저랑 따라오시잖아. 괜히 못하면서 잘하면서 막 허언증 부리면서 깐죽깐죽한 애들 되게 많죠. 걔네들보다 네가 훨씬 잘 볼 거야. 알았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세상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무슨 나 이런 거 푼다? 나 이런 거 공부한다? 나 되게 어려운 거 한다? 하면서 막 괜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잘하는 척해. 막 책 딱 올려놓고 그러다가 수능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아온 다음에 쪽팔려가지고 말 못하는 게 진짜 쪽팔린 거고 나 겸손하게 그래 난 2, 3, 30 모의고사부터 할 거야 하면서 2, 3점부터 확실하게 풀어야지 하면서 쫙 겸손하게 열심히 하다가 점수가 막 수직 상승해가지고 수능날 포텐 빵 터져가지고 어? 막 찍은 것도 다 맞아가지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알겠어? 어. 쌤이 그런 거 되게 잘해. 그렇지. 그거 전문이야, 전문. 알겠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무조건 만들어줄 거니까 어, 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교재는 입고됐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밤에 입고되는데 저녁 때 입고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캐스트가 오랜 시간에 입고돼 있겠죠? 이거, 이거. 강의 업로드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거 강의도 내가 올릴 건데 강남 러셀에서 요걸 현장 강의를 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숙 러셀에서 러셀 기숙이랑 강남 러셀에서 두 군데서 요걸 내가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딱 갖다 놓고 30분 동안 딱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럼 그 모의고사 보는 것도 그대로 촬영할 거예요. 촬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강의를 들어도 참 좋아. 왜냐면 강의를 딱 듣고 같이 이렇게 풀어 시간에 맞춰. 그럼 딱 끝나고 나면 쌤이 채점도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쫙 주요 문항. 이거 뭐 할 거 있어요? 라고 묻지 모르겠지만 3점짜리 중에서도 약간 난해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제가 다 해설해 드릴 거야. 알겠어? 어, 해설해 드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인강으로도 쫙쫙쫙 다 올려줄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2점짜리 또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해설 안 한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제가 전부 다 나머지 문항 4월 중으로 다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그래서 뭐 진짜 2, 3, 30 모의고사니까 되게 쉬운 모의고사고 해설지도 빵빵히 드릴 거지만 제가 또 해설 강의도 전부 다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한 문장 한 문항도 빼놓지 않고 싹 다 해설해서 올려드릴게요. 짱이죠? 진짜 도움될 겁니다. 정말 도움될 겁니다. 모든 문제 해설 강의 다 제공할게요. 자, 수능 고득점 시작은 2, 3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고난도 문제를 풀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다. 그러기 위해선 2, 3, 30 모의고사 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 뭐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가격도 잠깐 얘기하면 25,000원으로 책정했거든. 그러니까 한 회당 2,500원인데 이게 봉투형 모의고사로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 아예 이렇게 회차별로 다 있게. 정말 똑같이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데 단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더 낮춰보고 싶어서 원래 처음에 20,000원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거기까지 좀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 진짜. 뭐 박스도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20,000원. 야, 모의고사가 회당 2,500원에서 10회에서 25,000원이면 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요즘 얼마나 비싸니? 근데 그거 막 킬러 문제까지 있는데 킬러 문제 다 틀린 다음에 이러고 있을 거면 아까워 죽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걸로 10회를 먼저 빡빡하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불꽃 모의고사도 푸시되 다른 모의고사도 많이 푸세요.
알았어요? 일단 모의고사의 시작은 무조건 2330 모의고사로 합시다. 알겠죠? 이거 선생님 슬로건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선생님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에 대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탕 터뜨리는 건 제일 잘해. 알겠지? 여러분 수학 무조건 잘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쌤 믿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